안녕하세요. CG빠삐입니다. 오늘은 포토샵의 새로운 안티에이징 리터칭 기법 네 번째 강좌, 속눈썹 그리기, 아이라인 메이크업을 소개합니다. 속눈썹을 사실적으로 그려서 풍성하게 만들 거예요. 시선을 사로잡는 아이라인을 추가하면 아름다운 눈 보정법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시작할게요. 눈을 확대해보면 속눈썹의 방향과 길이를 알 수 있어요. 속눈썹은 시작 지점에 해당하는 뿌리 쪽부터 바깥쪽으로 휘어 있어요. 길이는 아래쪽보다 위쪽 속눈썹이 더 길어요. 그리고 눈물점에서 눈꼬리 끝으로 가면서 길어집니다.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요. 아래쪽부터 그려볼게요. 브러쉬를 선택, 사이즈는 3. 사진 해상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하드니스는 100%, 오파시티도 100%, 스무딩 값도 100%. 브러쉬 세팅을 클릭해 볼게요. 쉐입 다이내믹을 체크합니다. 컨트롤의 기본 값은 off로 되어 있어요. 똑같은 굵기로 그려집니다. 옵션을 수정해야겠죠? 컨트롤 값을 fade로 바꿔주고 길이를 40 정도 줄게요. 속눈썹을 다시 그려봅니다. 끝으로 갈수록 가늘어지죠? 하지만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뿌리부터 끝까지 휘어있는 모양을 완벽하게 그리기는 어려워요. 자연스럽게 그리려면 패스를 사용하는 겁니다.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펜 툴을 선택, 옵션에서 패스. 속눈썹을 하나 그려봅니다. 우클릭, 스트로크 패스, 브러쉬를 확인하고요. 시뮬레이트 프레셔, 옵션은 체크 해제합니다. 오케이. 키보드에서 ESC 키를 두 번 누르면 패스를 선택 해제할 수 있어요. 조금 잘 보이게 해볼게요. 패스를 그리고 우클릭, 스트로크 패스, 오케이, ESC 두 번. 이제 우리는 눈썹을 한 가닥씩 정확하게 그릴 수 있어요. 아이래쉬 액션 만들기. 반복되는 작업을 액션으로 만들어 줄게요. 액션, New 액션. 이름은 아이래쉬. 펑션 키는 F2로 선택을 하고 레코드, 녹화를 해줍니다. 펜툴로 속눈썹 한 가닥을 그리고 우클릭, 스트로크 패스, 브러쉬를 확인하고 시뮬레이트 프레셔, 옵션은 체크 해제, 오케이. 키보드에서 ESC 두 번, 스톱. 액션이 저장됐어요. 패스를 그리고 F2, 한 가닥씩 빠르게 그릴 수 있어요. 속눈썹을 자세히 보시면 실제 눈물점 근처에는 속눈썹의 방향이 좀 더 위쪽을 향합니다. 패스를 약간 위쪽으로 그려주면 사실적인 속눈썹을 만들 수 있어요. 패스를 그리고 F2, 패스를 그리고 F2.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지워줍니다. 브러쉬 굵기와 길이를 조절해가면서 그려주면 돼요. 가느다란 눈썹을 겹쳐서 몇 개 더 그려줍니다. 좋습니다. 위쪽 눈썹도 그려줄게요. 이제 좀 더 굵고 긴 눈썹을 몇 개 추가해줍니다. 속눈썹이 풍성해지도록 추가하는 거예요. 컬러를 수정해주면 좀 더 자연스럽게 합성이 됩니다. 스포이드로 찍어서 갈색으로 만들어줍니다. 좋습니다. 속눈썹이 풍성하게 만들어졌어요. 이제 아이라인을 그려볼까요? 아이라인 그리기. 레이어 이름을 바꿔줍니다. 아이래쉬. 뉴 레이어는 아이라인. 브러쉬 사이즈는 8. 그려봅니다. 길이가 너무 짧아요. 아이라인은 길게 그려줘야 돼서 브러쉬 세팅을 수정해볼게요. 쉐입 다이내믹, 컨트롤의 펜 프레셔. 이제 길게 그릴 수 있어요. 굵기가 아직까진 동일합니다. 잘 보세요. 아이라인도 펜툴로 그릴 거예요. 아이라인은 눈보다 좀 더 길게 그려줍니다. 패스를 그리고 우클릭, 스트로크 패스, 브러쉬를 확인하고 시뮬레이트 프레셔. 이번에 옵션을 체크를 합니다. 이 옵션이 중요합니다. 오케이. 키보드에서 ESC 두 번. 이렇게 하면 패스의 길이에 따라서 시작점과 끝점이 자연스럽게 가늘어집니다. 너무 선명하니까 가우시안 블러를 줄게요. 가우시안 블러 2.
속눈썹의 컬러와 맞춰줄게요. 속눈썹의 레이어 스타일을 카피해서 아이라인에 페이스트합니다. 모드는 멀티플라이. 아래쪽 아이라인도 그려줍니다. 좋습니다. 마스킹 작업으로 마무리를 해줄게요. 애드 레이어 마스크. 자연스러운 아이라인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래쪽 아이라인도 마스킹 작업을 합니다. 오파시티를 줄여서 자연스럽게 해줍니다. 60%. 완성된 속눈썹과 아이라인을 그룹 지워줍니다. I1. 원본과 비교를 해봅니다. 좋습니다. 그룹을 복제, Ctrl-J, Ctrl-T, 우클릭, 좌우를 반전시켜줍니다. 반대쪽으로 보내줍니다. 위치를 수정합니다. 풍성한 속눈썹과 선명한 아이라인이 완성됐어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G 빠삐였습니다.